안녕하십니까. 금일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이상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설계 도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로 부분, 방수, 생활 불편 하자 등 안전 및 방범, 설계 기준 미비 등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주로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일반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건축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건축주가 되실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드릴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해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자 및 설계 검토에 대한 미흡 사례를 도면을 통해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입주하게 된 내용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강의를 들으셨던 9개 공정 명령들을 통해 설계 검토를 통한 품질 관리 포인트를 설계 검토를 하는 방향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의 순서입니다. 건축의 순서는 크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토지 매입, 설계, 공사 이런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토지 매입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건축주를 하시게 되면 매입하게 될 토지를 대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지구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건축 가능 면적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도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로의 경우 폭 4m 이상, 2m 이상이 접해야 하며 이 경우가 접하지 않을 경우 도로 폭이 4m 미만인 경우 앞으로 건축하게 되실 토지에 확보될 4m 이상 부분을 본인 토지에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부분은 일조권을 또 확인해야 되는데 일조권은 건축물의 9m까지는 1.5m를 이격시켜야 하며 그 이상으로는 건축물의 높이 2분의 1 이상을 이격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설계 부분입니다. 설계는 직접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설계자를 찾으셔야 되고 설계자를 찾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설계자를 찾으실 때 여러 번 이제 뭐 가설계를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계 받고 거기에 마음에 맞으시는 설계자를 찾으셔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심의 허가, 실시 설계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심의 같은 경우는 모든 건축물의 심의를 받는 대상은 아니고, 예를 들어 경관, 미관 지구에 같은 경우 심의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 부분 역시 본인이 직접 건설을 하지 할수 없기 때문에 건설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엔 계약, 그리고 착공 신고, 시공, 사용 승인, 세금, 사용 승인이 나면 이후 세금 납부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건축의 순서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 부분입니다. 건축계획 부분은 시장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장조사에 맞춰 그렇게 지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법규검토를 하게 됩니다. 법규검토를 한 후 건설을 할 때 실제 그 예상공사비를 뽑게 됩니다. 예상공사비가 이제 나오면 그 얼마의 돈이 투자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 분석이 나오면 그 얼마에 들어간 돈을 자금 계획을 하게 되는데 언제 얼마큼의 자금이 투입되는지 계획을 잡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공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지 그렇게 진행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계획 부분이 끝나면 설계자 찾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사 찾기, 마음에 맞는 건설사를 찾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설계, 그리고 건축사를 선정하게 되면 계약서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다음은 설계 부분입니다. 설계 부분은 가설계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설계 준비를 하게 되고 기본 설계, 중간 설계, 그리고 심의. 심의 같은 경우도 아까 경관과 미관지구에 해당된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것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심의를 득하게 되면 허가를 진행하게 되고 그 이후 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시설계 부분은 실제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로서 이 부분은 추후에 건축주로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견적 준비입니다. 견적 준비는 시설계를 기본으로 견적을 뽑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정 공사할 건지 그리고 지급 자재를 결정을 할 건지 그리고 자재 사양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재를 투입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 공사 방법에 대한 시방서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시공자 찾기입니다. 시공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사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 건설사에 대해 견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견적을 받은 부분을 검토를 하고 건설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똑같이 협의하고 도급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 부분은 기존의 건물이 있을 경우 철거를 해야 되며 철거가 완료되면 착공 신고를 합니다. 착공 신고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공이 들어가고 시공이 완료되면 사용 검사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세금 납부와 건축물 대장 등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임대 및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 건축주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인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 건축주는 지금 시공을 맡겼다고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계획 부분, 설계자 찾기, 설계 부분, 그리고 공사 부분 이 부분에 모두 참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따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모든 걸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항상 그 머리에 담아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 부분의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대부분 그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치시면 지금 여기에
루이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통해 그 매입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지목, 면적, 공시지가, 면적, 지역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 및 지자체의 건축 조례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목은 총한 28개 정도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필지는 약 2,700만 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공시지가를 매번 그 2,700만 필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약 50만 개의 표준 공시지가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그 공시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지목, 면적,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표준 공시지가, 그리고 지방대 개별 공시지가를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지구,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토지 매입에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구분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도시지역 같은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준주거지역이며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의 1종 전용주거지역 그리고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계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도면은 같은 경우 설계 도서는 설계 도면과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이런 종류로 되어 있으며 설계 도면은 각 공정별로 도면이 작성이 됩니다. 건축 설계 도면이 있고 구조 도면 대부분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건축 도면과 구조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기계 설계 도면 같은 경우는 기계 공정의 전문 설계 업체에서 작성을 하며 전기, 소방, 토목, 조경 이 업체들이 협력 업체입니다. 건축에서 기본으로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하면 그 도면을 바탕으로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이 작성이 됩니다. 건축 도면의 종류 같은 경우 개호, 계획도, 마감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도, 상세도 등이며 설계 도면은 같은 경우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때 자세하게 표현한 정도이며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도, 상세도 등이 있습니다. 계산서는 어떤 기준과 계산에 따라 설계인가에 따르는데 그 부분은 구조계산서, 설비용량계산서, 부하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시방서는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대해서 작성을 하며 공정별 시방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틀, 내장, 단열, 창호, 조적시방서 등이 있습니다. 수량산출서는 건물에 어떤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위치 및 부재별로 수량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내역서입니다. 내역서는 수량산출서를 기본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서류입니다. 설계 도면은 앞에 종류를 말씀드렸지만 건축 설계 부분은 형태와 외관을 나타내며 사람의 인체로 비교를 하자면 근육과 피부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설계 도면 같은 경우 기초, 기둥, 보, 슬라브, 벽체 등이며 인체의 장 따졌을 때 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 설계 도면은 급수, 배수, 난방, 위생, 환기 등이며 사람에 대해서는 장기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설계 도면은 전력, 전등, 통신. 이 부분은 그 사람의 이제 혈관과 신경계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소방 설계 도면 같은 경우는 스프링쿨러, 비상 조명 등의 도면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사람의 이제 면역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단층 주택이나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 지하층을 이제 하지 않아 이제 흙막이 설계가 빠지는데 이제 그 부대 토목이나 이런 도면들이 있습니다. 조경 설계 도면은 식재 및 그 시설물 도면들이 있습니다. 설계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그 설계 도서 그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공종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여기에 이제 조경이 그 지금 빠져 있지만 간혹 이제 건축에서 설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크게 주택과 시설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거 여부에 따라 이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은 그 소유, 본인이 이제 소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소유 기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실제로 거주를 하진 않지만 주택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들,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가구 주거가 있고 여러 가구 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주택, 1가구만 거주하는 분이 이제 단독주택이며, 여러 가구가 주택하는 분은 이제 다중주택,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이며, 주택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택의 층수는 3계층 이하. 다가구 주택은 다중주택과 같이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며 주택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또한 19세대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층수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4층 이하 같은 경우는 다세대와 연립주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나눠져 있으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했을 때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5층 이상의 경우는 아파트로 다 분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소유의 구분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며 한 가구로 될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여러 가구가 있을 경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은 4층 이하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층 이상은 아파트. 앞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 이제 5층에 200평 이상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 4층에 250평. 이 예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4층에 200평. 그러니까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3층에 200평.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부분입니다. 시설은 이제 크게 이제 근린생활시설과 그 외 시설로 나뉘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주택과의 거리로 따졌을 때 그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 제과점, 의원, 체육도장, 화출소, 마을회관, 서점 등으로 이 부분은 그 주거를 하지 않지만 꼭 그 주변의 필요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공연장, 식당, 사진관, 학원, 독서실, 종교 집회장, PC방, 서점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를 하지 않지만 그 주변에 꼭 유용한 그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점과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면적별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이상 같은 경우는 2종 근린생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도 3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경우 2종 근린생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외 시설, 지금 이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지역 지구에 따라 내가 건축하고 싶은 땅은, 하려는 땅은 건물의 면적이 결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 및 설계 검토 미흡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단열, 방수, 그리고 피열 창호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적인 하자로 봤을 때 결로, 누수, 소음 등이 있으며, 이 부분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사전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분양 단계에 사전 검토가 좀 미흡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부분은 급수, 급탄 관련 하자가 있고, 난방 관련 하자, 환기, 배수 관련 하자, 소화 관련 하자, 가스, 기타 하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의 경우 전기공사 하자, 통신공사 하자, 승강기 관련 하자 등이 있습니다. 토목하자입니다. 토목하자는 토공사 하자, 토공구조물, 관로공사, 지하구조물, 포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조경은 식재공사, 조경시설물, 놀이시설물, 포장하자, 배수하자 등이 있습니다.
먼저 결로 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로 부분은 이전에 이제 그 단열 부분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따뜻하고 습한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돼서 벽체의 저음부에 접촉하여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내부의 따뜻한 공기의 온도 차이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결로의 발생 조건은 공기는 따뜻해질수록 가질 수 있는 수분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공기가 더 이상 수분을 포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포화점이라 하며 그 포화점을 상대 습도 100%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발생 조건에 대한 표를 만든 건데요.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로 화자의 이제 결로 발생 저감 3대 조건입니다. 3대 조건은 지속적인 환기를 해서 실내 습도를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거고요.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단열 성능을 향상시켜서 구조체 표면에 온도 상승을 시켜서 외부와 그 온도차를 최대한 줄여줘야 됩니다. 세대 내 단열 설치 기준 및 결로 발생 주요 부위입니다. 단열재 및 결로 방지제 설치 기준은 단열재, 외기에 직접 간접 면한 벽체, 최상층 천정, 최하층 바닥에 같은 경우 발포 폴리스티렌, 결로 방지제 같은 경우는 천정, 압출, 발포 폴리스티렌, 벽체, 복합단열재, 마그네슘 보드 및 PP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로 주요 발생 부위는 지금 그림이 좀 작긴 한데 이쪽 측벽 부분과 지금 이 천정 결로 방지 그리고 이쪽 발코니 부분 그리고 전면에 이제 창호 부분과 그 벽체 만나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측벽 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로 부분은 이제 사전 검토 미흡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쪽 세대와 그두개 세대가 만나는 벽체인데, 이쪽은 이제 대피 공간에 해당되고, 이쪽은 이제 거실이나 침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그 실내 침실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대 간벽의 지금 이제 모양이 저희는 보통 이제 Z자 벽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이제 단열이 이쪽 그 벽체 결로 방지제가 지금 적용되어 있긴 한데 그 저희 외벽 기준 단열재와 지금 벽체 그 결로 방지 단열재 간의 시공 오류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그 콜드브릿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벽지가 그 이색이 생기고 그리고 물방울을 맺히고 이런 부분에서 결로 화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건그 형틀 시공 시 골조를 지금 10mm 정도 그 사선 시공을 해서 기존에 이제 그 벽체 단열재와 벽체 결로 저감재를 이 조인트 부분에 지금 액상 일회형 그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시킨 후 그다음에 이쪽 벽체 단열재 마감인 석고보드 그리고 이 벽체 결로 저감재 조인트 부에 다시 한번 그 일회형 우레탄 폼을 충진을 합니다. 그리고 벽지를 시공 전에 부직포 시공을 한 후에 벽지 마감을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외기에 면한 침실 벽체의 이제 결로 부분인데요. 대피 공간 등그 외기에 면한 출입구 주변 침실 벽체의 단열재 누락으로 콜드브릿지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내부의 단열성과 단열 이제
단열이 돌아간 선과 이쪽 부분이 지금 누락이 돼서 이 부분이 그 콜드 브릿지가 발생합니다. 그런 이런 경우는 지금 그 이쪽 벽에 결로 저감제를 반영을 했으나 이 부분에 이제 취약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단열선까지 문을 이동하거나 이제 모델하우스가 축조가 안 됐을 경우 이제 방화문 이제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모델하우스가 만약에 축조가 됐다면 이 부분까지 결로 저감제를 반영하는 것을 저희는 보통 이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일부 이제 결로의 저감에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제 그 기준층을 제외하고 이제 최상층으로 넘어가면서 일부 그 층변화 세대가 발생합니다. 층변화 세대 같은 경우 지금 외단열 를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이쪽 부분까지는 외단열을 적용했으나 이쪽은 실제로 이제 골조 이제 콘크리트 부분이 노출돼서 이쪽은 이제 외기를 타고 그 콜드 브릿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그 내부의 단열선에 맞게 내부 내단열 설계를 제안을 보통 드리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지금 이 부분 취약 부분에 대해서 그 벽체 결로 저감제를 그 추가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로티 상부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과 이제 복도, 엘리베이터 홀 같은 경우 그 하부에 이제 단열재들이 누락돼서 그 다른 이제 결로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온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도 현재 실제로 시공된 부분에 이제 하자 부분을 한번 검토를 나갔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단열이 다 대부분 누락이 돼서 그 2층 세대 같은 경우 보통 이 부분에 이제 현관에 결로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현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이제 누락된 부분에 이제 단열 부분을 추가로 좀 시공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그 단열에 이제 보완을 좀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로티 부분인데 지금 천정고가 그 피로티에 이제 천정고가 보통 2,400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단열이 적용이 안 돼서 이 부분에 이제 결로가 일부 생깁니다. 이쪽은 복도고요. 그런 경우 지금 일부 단열을 더 연장을 해서 시공을 해서 이 부분에 그 단열 보완을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고는 일부 조정을 그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방수 부분입니다. 방수는 보통 이제 설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잘 모르시는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방수재로는 지금 방수 몰탈, 그리고 뭐 액체 방수, 그리고 뭐 폴리머 방수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외부 방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몰탈재 방수를 썼을 경우 그 몰탈의 이제 수축 팽창으로 인해 이제 크랙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누수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외부 방수는 비노출 도막 방수 또는 그 시트 방수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티 부분입니다. 피로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그 이쪽 시트 방수를 적용했을 때그 도면 포기에는 이 부분만큼 보통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감을. 근데 실제로 여기는 외기에 그 준한 부분으로
외부의 그 우수나 그리고 그 레벨 단차에서 우수가 그 피로티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피로티 내부까지 방수를 연장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대부분 액체 방수 그리고 이제 몰탈제 방수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 시트 방수와 이 조인트 시켜서 그 비노출 도막 방수를 적용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몰탈제 방수는 그 외부 방수로 부적합한 것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생활 불편 하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피로티 바로 상부 세대이고요. 그리고 그 피로티에 보통 이제 동출입구처럼 이렇게 이제 낙하 방지 캐노피를 보통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바로 윗세대 부분에 캐노피 마감을 6cm도 안 되게 이제 설계를 해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평상시 먼지도 많이 쌓이고 이 부분에 그 먼지가 많이 쌓여서 비가 왔을 경우 이 부분에 이제 빗물이 우수가 이제 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창호에 다 오염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바로 2층이나 3층 세대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오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보통 이 캐노피 그 낙하방지용 캐노피 같은 경우 하단으로 좀 내림 시공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계단 쪽이고 지금 이쪽은 이제 그 데크형 아파트 출입구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출입구 부분에 캐노피가 지금 이제 계획되어 있지 않아서 그 비가 올 경우 이제 우수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 캐노피를 그 추가해서 우수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전 및 방범 사전 검토 미흡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그 보통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는데요. 보통 그 알루미늄 창호를 적용을 많이 하는데 그 피트니스나 주민공동시설 부분 외부 창호 같은 경우 그 보통 이제 프로젝트 창호로 해서 바깥으로 열리게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환기창입니다. 그런 경우 이제 그 이쪽 외벽과 입주자 동선이 가까운 부분은 이 창이 외부로 열렸을 경우 입주 아동의 눈높이에 해당되는 것 대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그 안전 및 방범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미리 이제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호 이제 개폐에 대한 그 폭과 그이 나누기 부분을 좀 조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창의 개폐 시그 외부 마감재 바깥으로 이제 개폐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제 입주 아동들이 그 뛰거나 그 이동 시에 이 부분이 눈높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설계에 이제 보통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하 동출입구와 이제 지하주차장 차량 통로가 가까운 경우인데요. 지금 이제 이쪽은 지하 동출입구에 그 안전 통로가 있지만 이 부분은 실제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입주자가 나왔을 경우 차량으로 돼서 완충지대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로 그
그 안전의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과속 방지턱 또는 그 반사경 뭐 그런 주의 사인 등을 그 적용토록 제한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 주차장 이제 외부 엘리베이터가 이제 형성되는 구간인데요.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하부에 이제 엘리베이터 피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단면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차량 통로는 2.3m 이상, 차량 주차 구간은 2.1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택배 차량에 대해서 그 통행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지상 주차는 없애고 지하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1개층, 1개층 같은 경우는 2700 이상 그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상부 그 엘리베이터 피트가 형성됨으로써 이 부분은 그 단면 검토가 좀 미흡한 사례입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높이가 이제 마감 시 2400이 2.4m로 그 차량 통로 규정에는 맞지만 택배 차량이 이제 그 통행을 할 수 없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일부 이 해당 구간은 택배 차량 등이 꼭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사인물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자주 이제 중공 지구를 저희가 이제 검토를 나가게 되면은 항상 나오게 되는 그 부분인데요. 그 대부분 아파트에 이제 오픈 트렌치를 계획해서 이제 외벽 쪽으로 오픈 트렌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주차 구획과 오픈 트렌치가 간섭되는 부분이 상당한데요. 그 일부는 오픈 트렌치 부분은 그냥 오픈 시켜놓고 그 방치를 시키지만 동출 입구나 이 부분은 이제 트렌치 커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주차 구획 측면 이쪽 부분은 차량이 다 그 주차를 했을 경우 이 주차 구획을 전체를 그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렌치 커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자 판례 부분에서도 그 나온 상황으로 이 그 항상 그 자주 그 지적되는 오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하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주차 가격과 오픈 트렌치 중복 부분 중 차량의 측면에 해당 부분은 트렌치 커버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그 아파트나 이제 공동주택에 입주할 경우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을 관련 법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저희가 이제 준공지구를 검토를 나가면은 보통 그 계단의 참의 높이나 계단 단 높이 부분들이 항상 그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상층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알루미늄폼으로 형틀 시공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참 높이나 그 단폭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지하 부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폼이 아닌 그 유로폼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때 그 정말 그 여유칠 수 없이 설계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 참 높이 같은 경우 210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설계 도면을 검토하다 보면은 5mm 이하로 설계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공사에서 원래 그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공사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가보면은 거의 10개 현장 중 8개 현장 같은 경우는 꼭그참 높이, 단 높이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적을 하게, 그분의 수정을 요청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그 마감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 마감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단높이에도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높이에 2100을 맞췄는데 결국엔 또 단높이가 공동주택 기준인 180을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하차장 램프 같은 경우 연석 기준이 보통 설계 도면 같은 경우 그 연석은 300, 폭 300에 높이 150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시공 단계는 연석을 먼저 설치하고 묵은 콘크리트를, 그 램프 묵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봤을 때 연석의 높이는 1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다 보면 대부분 그 묵은 콘크리트가 나중에 타설됨으로써 그 높이가 대부분 150 이상 20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 부분은 그 도면 표기 때 120에 140 정도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150 미만을 꼭 표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 부분도 그 부분이 꼭 150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서 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의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체계는 법의 이제 분류로 최상위법으로 이제 그 헌법이 있고요. 그 아래로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되는 건축법, 주택법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그법 아래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하는 행정 명령 및 규칙으로 이 부분은 이제 건축법, 예를 들어 이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아래로는 지방자치 재정법규로 지방행정기관에서 제정을 하며 예를 들어 이제 서울시 건축조례, 이제 도시계획조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안에는 이제 그 지방행정기관에 고시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뭐제 2019, 015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배치도 관련 법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순서는 이제 단지 내 도로와의 이격 기준, 그리고 대지 경계선 및 건축 한계선 관련, 그리고 단지 내 비상용 도로 기준. 네 번째는 문주의 높이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상주차 구간 그 설치 기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적용 면적 완화 기준. 일곱 번째는 캐노피 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 내 도로와의 이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과 아파트 외벽 간의 이격 거리 확보 기준인데요. 도로에서 외벽까지 그 아파트 동 외벽까지 2m 이상을 이격하고 그 부분은 적용 식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예외 규정은 필요티 규정 등은 이제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상부 추락물을 방지하고자 이제 아파트 벽체 이제 에서 이격하는 거리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사진과 같이 보면 2m 이상 확보를 해야 되며 주차장, 그 외부 주차장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도로와 이 아파트 외벽, 그리고 이 도로 부분은 지금 이 인도와 다 포함해서 도로를 보고 있으며 지금 아파트 외벽에서 2m 이상을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 도로 및 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이제 200거리는 그 적용 직결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지 경계선 및 건축 한계선 관련입니다. 대지 내 건축 한계선이란 무엇이며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는 대부분 이제 건축 한계선은 그 지구 단위 지침 또는 조례에 대해서 이제 정해지고요. 그 실제로는 이제 이 부분이 건축물 시공 한계선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제 건축을 하시게 되면 본인 땅에 그 건축물 전체를 지을 수는 없고 건축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서 대지 경계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을 지정했습니다. 그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조례, 지구 단위 지침이나 그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건축 한계선 외부에는 그 담장 및 조경 시설물 등에 대한 그 건축물은 그 따로 이제 설치를 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그 단지 내 비상용 도로 기준입니다. 그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설치 기준은 단지 내 도로 유역폭은 7m, 보도 1.5m, 아까 말씀드린 1.5m 보도를 포함한 유역폭이며, 13년 6월 개정 이전에는 종전은 이제 6m 이상이었습니다.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 그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 그 폭을 4m 이상으로 그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주 높이의 이제 설치 기준입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대한 규칙은 차도의 시설 한계 높이는 4.5m 이상으로 합니다. 그 차도부 시설 한계는 이제 4m의 동절기 그 눈에 대한 적설 한계 높이를 감안해서 그 4.5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분 그 관리 이제 소방 쪽에 이제 협의를 할때 대부분 이제 5m 이상을 확보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주 높이 같은 경우 한계 기준은 5m 이상으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 이제 사다리 차등그 비상 차량들이 바로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높이를 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설계에 5m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비상 주차구역 설치 기준입니다. 건축물에서 10m 내외의 그 비상 주차구역을 배치할 계획을 보통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방 이제 그 사다리차가 비상시 도착했을 때그 대피 공간과 그 이격거리를 대부분 그 사다리가 닿는 부분까지 보통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 주차구역은 이제 6m에 10m로 이제 하고 있으나 이제 그각 지자체 그 소방방재청 그 기준에 따르고 그리고 바탕 도료 그 구획 표시 부분도 이제 지자체에서 그 지정하는 경우 따로 있습니다. 적용면적 완화 기준입니다. 적용면적 같은 경우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조경면적에 여기 이제 사진에 보듯이 지금 옥상에 이런 조경구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단지에 조경면적이 부족하거나 그 이상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옥상 부분의 적용 면적 같은 경우 그 3분의 2에 해당한 면적을 대지 적용 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적용 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적용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캐노피 설치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피로티 등에 설치하는 캐노피의 설치 기준은 외벽 중심 또는 발코니 끝선에서 1m 이내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동출입구나 이런 피로티 부분에 이런 낙하 방지용 캐노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 외벽에서 이제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은 건축물 면적에 이제 산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심에서 1m 이내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간혹 캐노피 부분에 이제 오히려 이제 캐노피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민원은 바로 윗세대 부분에 이제 캐노피를 형성했을 때이 마감이 이제 알루미늄 판넬 시트 마감으로 했을 경우 그 비가 내리면 오히려 이제 그 빗소리 때문에 이제 소음 민원이 들어온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과 같이 이런 피로티나 동출입구로 이제 진입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그 입주자들이 진입하는 부분만 그 캐노피를 하고요. 대부분 이제 따로 과하게 설계하지 않도록 저희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세대 부분입니다. 단위세대 부분은 대피공간 마감재 설치 기준 및 세대 간 칸막이 벽체 설치 기준, 그리고 세대 난간대 설치 기준, 그리고 층간소음 기준에 따른 벽체 슬라브 설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공간 마감재 설치 기준입니다. 대피공간의 설치 기준 및 구조 마감재 설치 기준은 아파트의 4층 이상에 설치하며 내화 구조 및 준불연 마감재 이상으로 합니다. 대피공간 내부 마감은 불연재로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바뀐 이 대피공간 방화문 같은 경우도 지금 차열 성능이 들어간 30분 차열 들어간 성능 들어간 방화문으로 정형하고 있습니다. 방화 기준은 1시간 내화 성능을 만족해야 되고요. 내화 구조면 이제 콘크리트는 10cm 이상, 그리고 시멘트 벽돌이 이제 구획되는 경우는 1점 정비 이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갑종 방화문 같은 경우 차열 성능이 들어간 방화문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 칸막이 벽 설치 기준입니다. 세대 간 경계벽 법적 설치 기준은 2시간 이상의 내압 구조로 구획 및 차음 성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업 동선 및그 내부 단열재를 끝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골조 부분을 일부 이격시켜서 단열재를 적용하면서 그 부분은 골재와 연결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경량벽체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2시간 이상의 내화벽체 및 차음 성능이 꼭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사용 통로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추후 철근 콘크리트도 시공하거나 건축물에 사용하는 차음구조의 경계벽 및 칸막이벽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진과 같이 지금 이제 세대 간벽인데, 보통 이제 공사할 경우, 세대와 세대를 통과하는 공사용 통로를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그 2시간 내화 인정 및 참고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대 난간대 설치 기준입니다. 3층 이상 주택에 적용되면 그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m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 발코니에 있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난간 높이는 1.2m 이상이며, 그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및 설치 기준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 중앙에 설치하는 난간대 및 위험에 적은 장소는 마감에서 구배까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과 같이 이 마감에서 1.2m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이창 턱이라 그러죠. 이 부분에서 이제 1.2m를 대부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지역별로 간혹 이제 설계가 이 낮은 그 콘크리트 턱이 600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그 난간대를 700이나 뭐800 같은 높이로 하는 경우인데, 그 부분은 그 입주 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창 턱을 밟고 올라섰을 경우 이 1.2m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계 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개방감 때문에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창대에서 1.2m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턱, 이것도 1.2m 이상이고요. 층간소음 기준에 따른 바닥 슬라브 설치 기준입니다. 공동주택은 그 콘크리트 슬라브가 210 이상, 그리고 경량 충격음 58dB, 그리고 중량 같은 경우는 50dB 이하로 하게 돼 있, 그 차단 구조 인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라면조 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밖의 공동주택 발코니, 현관 등은 충격음 기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닥 충격음 성능 기준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공용부분 관련 법규입니다. 공용부분 관련 법규는 피난 유효 통로 폭 기준 및 공용 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 그리고 공용 계단 난간대의 설치 기준, 비상용 승강장의 설치 기준,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 특별 피난 계단 방화문의 설치 기준, 일곱 번째로 특별 피난 계단의 마감재 설치 기준, 여덟 번째 특별 피난 계단 창호의 설치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 부분 난간대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피난 유효 통로폭 기준으로 화재 등의 그 비상 발생 시 최소한의 비상 통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그 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0.9m 이상이고요. 그 피난 방향으로 출입문을 개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폭 기준으로 최종 마감재 두께를 고려하여 골조 치수를 확보해야 되며, 타일 마감 시그 이쪽 그 통로 같은 경우 타일 마감 시1300 이상을 확보해야지 1200 이상의 유효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간혹가다 그 복도용 아파트 경우 이제 복도에 그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이 간혹 내려오는데요. 그 설계에서 보통 그 내부 유효 복도 유효폭을 1300 이상으로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도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뿐만 아니라 그 가스 메인관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메인관과 그 복도 우수관의 그 위치가 같은 방향으로 이제 복도 내측이든 외측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따로 내측 및 외측으로 이제 설계를 했을 경우 그 피난 통로에 대한 그 유효폭이 확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한쪽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배수관의 그 이격 거리 같은 경우 이제 외벽에서 대부분 그 배관 중심까지 100을 이제 배관 통이 그 100mm로 봤을 때 보통 이제 배관 중심까지 이제 100을 이격시켜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관뿐만 아니라 그 바닥에 이제 FD라고 하죠. FD가 이제 그 배관보다 훨씬 그 넓은 제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150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야 그 유효폭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시 보통 이제 1300대로 설계를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은 좀 여유를 더 가지고 실제 시공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400 정도로 이제 확보를 해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용 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입니다. 계단처럼은 2m마다 1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단높이는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80 이하, 너비는 26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계단 천정고는 2.1m 이상, 1층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이제 하자 부분에서도 제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기준층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형틀 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공 오차가 좀 작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하층 같은 경우는 유효치수를 확보되지 않는 설계가 된다면 실제 시공 때이 부분을 많이 놓치게 돼서 계단을 대부분 재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계단 천장고 2.1m 이상은 대부분 100 이상, 100 정도의 여유치를 보고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용계단 난간대 설치 기준입니다. 금속재 투시형 난간 또는 접합유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부분도 난간대 높이는 이제 120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접합유리 난간 적용시고요. 이 오른쪽은 대부분 이제 계단은 연속된 창호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감 때문도 있고 그런 부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안전에서 유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창, 이 왼쪽 사진과 같이 이제 연속된 창을 적용할 시, 설계 당시 외부 인면을 생각해서 일률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이 가로바 위치가 이 참의 마감보다 아래에 있거나 뭐 동떨어져서 설치하는 경우 꽤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 가로바가 아래에 있게 되면 이 부분에 이물질이나 먼지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걸 많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이 부분은 설계할 때 항상 그이참 높이에 맞춰서 참 마감보다 약 10mm 정도 높게 그 창호 분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 외부 창재적 난간 때는 그1200 이상이고요. 그 중앙 난간은 900으로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장의 설치 기준입니다. 승강장의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야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을 해야 됩니다. 그벽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경우 마감 재료, 그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불연 재료, 그 석고보드 12.5T, 그리고 유리면 단일재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대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서, 여기 이제 불연 재료 보통 이제 예전에 이 부분은 이제 석고보드가 9.5T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 불연에 대한 그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9.5T로 시공을 하는 경우는 그 석고보드 두장 시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강장의 설치 기준 10층 이상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장을 설치하며 비상용 승강장 구조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과 같이 왼쪽에 이제 브럼제 마감,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재현 시설. 근데 요즘 그 스모크 타워에서 이제 예전에는 그 벽체로 구획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 승강로 가압 방식을 이용해서 그 승강로에 그 일체화되게 그 재현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간혹 그 설계 사무소에서 그 그릴과 이제 엘리베이터 출입 부분에 그 벽체가 대부분이 한 100에서 150mm 정도의 벽체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이 부분을 이제 지금 경량 벽체로 하게 경량 철골로 구획하게 될 경우 이 벽체 마감과 이 승강로 이 부분 마감 부분이 그 경량 벽체 마감과 이제 단차가 발생하는 거꽤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사 중에 지금 엘리베이터 봉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량 철골 그 시공이 되지 않으면 이 엘리베이터 공사의 그 공정과 맞지 않아서 그 공정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부분을 그 경량 벽체로 경량 철골 벽체로 구획하는 것, 설계를 하는 것보다 그 재현 그릴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골조로 오픈을 시키는 것, 골조로 이제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 피난계단 설치 기준입니다. 공동주택의 구조 기준은 계단실의 구조는 그 16층 이상인 경우는 특별 피난계단의 구조로 부속실 기준에 따라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5층 이상, 지하 2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 구조로 해야 하며 지상 11층, 공동주택 같은 경우 16층 이상 경우는 이상, 그리고 지하 3계층 이하인 경우는 특별 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합니다. 네, 공동주택 특별 피난 계단의 경우 그 부속실, 즉 이제 비상용 승강장, 그리고 불연재 성능 이상의 국가 시험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특별 피난 계단에 대해서 그 관련 규정을 이제 제외할 수 있다고 보고 일부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뒤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이 전실로 보는 이 부분과 세대 창호는 2m 이상을 이격을 시켜야 되는 경우만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간혹 그뭐 복도형 아파트나 그리고 그 탑상형 아파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그 2m 이격을 시키지 않는 경우 꽤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계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좀그 챙겨서 설계를 해주시는 게그 안전에 유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난계단 방화문의 설치 기준입니다. 계단 방화문의 설치 기준은 방화문의 유효폭은 900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피난 방향으로 개폐해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간혹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열어놓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형 폐쇄 장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1층은 이제 외부로 엘리베이터 홀 방향으로 열리게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층들은 그 1층으로 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단 방향으로 열린 방을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지금 지하 동출 입구 부분에 이제 자동 문에 이제 일명 패닉도어라고 하죠. 자동 문을 이제 밀었을 때 열릴 수 있는 구조인데 그 부분도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대부분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열린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하에서도 봤을 때 1층으로 대피를 할수 있도록 피난 방향이 맞는 그 엘리베이터 홀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피난계단의 마감재 설치 기준입니다. 피난계단과 부속실의 마감재 설치 기준은 특별피난계단과 피난계단, 그리고 부속실의 마감, 바탕 포함해서 불연재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요. 지금 이제 지상 5층 이상, 지하 2층, 피난계단을 구조로 해야 되고, 여기도 이제 지상 1층,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그리고 지하 3층 이하인 경우는 특별 피난 계단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특별 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이제 부상용 순간용 포함이며 불연재 성능 이상의 국가 시험 성능 인증을 받는 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석고보드 같은 경우도 15.5T 이상 또는 이제 금속 천장재 그래서 보통 9.5T 한 장으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두 장으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부속실이라고 하는데요. 전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이제 이 엘리베이터 홀을 전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난계단 창호의 설치 기준입니다. 아까 계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줄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이 사진과 같이 지금 이 특별 피난 계단의 창호와 전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인접한 세대의 그 창호와 이격거리가 2m에서 확보되어야 됩니다.
간혹 그 2m 이격에 대한 거리 기준을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재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 이격 거리의 이제 기준은 직선으로 이렇게 바로 직선과 이렇게 사선 제일 가장 가까운 거리로 이제 2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m 이격이 불가피한 경우는 망임률 또는 그 방어용 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호의 크기도 1제곱미터 이하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간혹 이제 준공 현장 같은 거 갔을 때 이제 복도형 아파트가 가장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취약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16층 이상인 이제 복도형 아파트인데도 그 부분에 이제 복도용 예전에는 복도에 이제 창호를 설치를 안 했는데 요즘은 창호를 설치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가장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복도가 형성되고 이렇게 이제 D자로 꺾였을 때 대부분 이쪽부터 이제 창호를 설치하겠군요, 복도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계단에서 2m 이상 이격대를 확보하고 여기다 이제 창호를 계획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중현장 하면 그것 때문에 시공이 다 끝났는데 그 부분에 별도의 벽체를 또 설치를 하고 그 마감도 깔끔하지 않을 뿐더러 그 고층인데 그 철판으로 막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적정한 그 내화 구조가 되도록 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확장 세대의 경우 내부 분합창 등의 위치 기준이나 확장 시 창호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이격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용 부분 난간대 설치 기준입니다. 옥상 등 외부 난간대 설치 기준은 외부에 설치하는 계단은 그 바닥 마감면에서 마감면 또는 턱으로부터 1.2m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사진과 같이 지금 1.2m 확보가 됐는데요. 이전에 이 바닥 마감부터 1200을 설계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 콘크리트 난간 턱부터 1200 이상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형 주차장인 같은 경우도 외부 공간과 바로 레벨차 나는 지면과 단차가 꽤 높이에 단뭐 3m, 4m 이상의 단차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 부분도 이그 파라펫 높이 상단에서 1200이 확보되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혹 그렇지 못해서 지금 뭐이 부분을 이제 이 높이에서 이제 1000만 확보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그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이제 마감면에서 1200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간사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간혹 일반 건축물이나 그런 입면을 위해서 보통 이 가로바 형태의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일반 저희 공동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직 간사리 간그 난간 형태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난간이 콘크리트 이 파라펫 상단에 설치를 하는데요. 간혹 안 나올 경우는 이 벽부형 설치 난간으로 적용하는 게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동택은 그 난간의 간사리 간격이 안목 지수를 했을 때 그 10cm 이하, 14cm 이하로 적용해야 되고, 투시형 난간 하부 콘크리트 또는 디판에서 1cm 확보. 그리고 공용 부분 난간대 설치 기준입니다. 그 사진에서 그 높이 1m를 넘는 계단으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계단의 너비가 300 이상, 높이가 150 이하인 경우는 중간 난간대를 제외할 수 있음. 지금 사진과 같이 지금 외부 이제 단차가 이제 레벨차가 있는 단지에 그 형성되는 계단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계단 폭이 5m 이상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 사진과 같이 중간에 난간대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법적 규정으로서는 이제 3m 이상일 경우는 중앙에 난간을 설치해야 되고요. 다만 이 내용과 같이 지금 계단 300 이상, 30cm 이상, 높이가 15cm 이하인 경우는 중간 난간대를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설계를 할 때 보통 시공에서 그 정밀 시공이 가능할 곳으로 보고 이제 설계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 부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 아파트와 같이 알루미늄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로폼을 사용하고 뭐 재래식 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형틀 시공 때 그 저희가 설계하는 기준대로 그 시공이 좀 매끄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여유치수를 두고 설계를 하는 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간에 난간이 빠졌듯이 이 단 폭이 30cm 이상, 그리고 단 높이는 150 이하로 설계를 합니다. 예, 지하주차장 관련 복규입니다. 지하주차장 관련 복규는 이제 첫 번째는 지하주차장 주차 공간의 설치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 통로 폭의 기준. 세 번째는 지하주차장 램프의 설치 기준. 그리고 차량 경사로의 충돌 방지턱 설치 기준입니다. 지하주차장 주차 공간의 설치 기준은 지금 이거는 좀 옛날 법으로 좀 돼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2.5m 이상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제 지하주차장 통로, 지하 공간의 유효 천장고 규격 기준은 통로 2.3m 이상, 주차 공간은 2.1m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높이 그 지금 이 우측 사진과 같이 차가 통과하는 그 차량 통행로는 2.3m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이 주차 구역 같은 경우는 2.2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이제 지하주차장이 1층 또는 2층 이상으로 그 설계된 경우가 많은데, 한계층의 이제 주차 통로 같은 경우는 그 요즘은 이제 대부분 지상의 그 주차를 다 빼고 있기 때문에 지하 한계층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 택배 차량이 그 통행을 할 수 있도록 2.7m 이상 나오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주차 구획 같은 경우는 좀 바뀌었는데요. 대형 주차 2.5,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 3.3, 5m 이상. 그리고 그 경영 이제 간혹 이제 주차 대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경영 주차를 경차 주차를 좀 일부 넣게 했는데요. 거기 이제 경차 전용 주차 구획으로
그총 주차 대수의 10% 이내에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경차 주차가 이제 일반 주차에 세웠을 때 입주자들이 간혹 이제 민원을 넣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주차 대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그 부분은 좀그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사진과 같이 벽에 그 소화전을 이쪽 기둥 부분에 벽이나 기둥 부분에 이렇게 설치할 경우 주차가 이제 간섭이 되면서 일부 이제 법정 그 주차 유효폭이 부족한 경우 발생하는데요. 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 전면 또는 이 차로와 이제 간섭되지 않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차장 통로폭의 기준입니다. 공동택 지하주차장의 차량 통로폭 확보 기준은 지하주차장의 주차형식이 주각 주차 시 전면 차로의 너비는 6m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아파트 공동주차 같은 경우는 직각 주차를 하기 때문에 법정 차로 폭은 6m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렇게 이제 주차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평행 주차를 적용한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양방향 같은 경우는 5m 이상, 그리고 일방 통행 같은 경우는 3.3m 이상 확보되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6m로 되어 있긴 한데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이 모듈 형태로 설계를 되기 때문에 메인 통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램프에서 들어오는 메인 통로 같은 경우는 법정은 6m 이상이긴 하나 7m 이상을 이제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하주차장의 램프 설치 기준입니다. 직선 구간은 6.5m 이상, 경사 구간은 7m 이상을 확보하고, 그리고 경사 구간은 직선 구간 같은 경우 17% 이하, 그리고 곡선 같은 경우는 14% 이하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17% 이제 뭐 법적으로는 17%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살짝 뭐좀 가파른 형태거든요. 차가 이제 진입하거나 이 램프 진입 후 이제 지하차장 들어갈 때 17% 설계하게 되면 간혹가다 이제 차량 범퍼가 닿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단 부분에 완화 구간을 좀 감안해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량 경사로의 충돌 방지 턱 설치 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연석 기준인데요. 연석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300 이상 그리고 1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램프 같은 경우 골조 시공을 하고 그리고 램프 시공을 한 후에 다시 또이 위에 묵은 콘크리트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묵은 시공에 따라 이 높이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바닥 마감에서 100 또는 150 미만 아니면 140 정도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오시공에 대한 방지를 할수 있는 설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지금 지하주상에도 이런 기둥 형태로 마감을 이제 따로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연석이 이쪽 끝선이 아니라 이쪽 돌출면에서 300 이상 확보되도록 그 설계를 해준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그 차량 출입 부분에 이쪽 뭐 사진상으로 좀잘안 보이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그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2.7m, 2.6, 2.7m 이상 확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부대 복리시설 관련 법규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준 및 보육시설 설치 기준,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입니다. 예,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이제, 공동택 어린이 놀이터, 그 유치원 어린이집 병당은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25m 이상 그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이 세대 창호와 어린이 놀이터가 이 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5m 이상 좀 이격을 시켜야지 가장 바람직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 주출입구 외에 그 도로 등의 안전한 연결 가능한 1개 이상의 출입구를 또 이제 반대 방향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현관이 있으면 이 반대편에 지금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출입문을 별도로 또 설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커튼유 및 카펫 등은 방염 성능이 있는 것으로 그 재료 마감에 그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2층과 3층 인근 같은 경우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그 미끄럼틀을 해서 영유아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입니다. 외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그 대부분 그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로 설치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MRL 타입의 이제 승강기입니다. 그 부분 이제 접합 유리 또는 루버 별도 기준을 준수해야 되며, 그리고 그 승강로 주변 벽체는 지상에서 3.5m 접합 유리 시공하며 망임 유리 등의 강화 유인이 그리고 16mm 이상 보충 유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 평행 시설 설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단지 내 도로 설치 기준 및두 번째는 단지 내 보행자 통로 기준, 그리고 장애인 주차 공간 설치 기준, 네 번째 외부 계단 및 경사로 설치 기준, 다섯 번째는 주출입구 설치 기준, 여섯 번째 복도 및 통로 설치 기준, 일곱 번째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여덟 번째는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기준입니다. 첫 번째 그 단지 내 도로 설치 기준인데요. 그 통행로의 단차가 20mm 초과한 경우 경사를 설치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내 도로 중 장애인용 통로는 그 통로 유효폭은 1.2m 이상, 단차가 있는 경우는 20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그 보통 이쪽 그 경계석이죠? 경계석 부분들이 이쪽 낮춤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간혹 그이 경계석을 깎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 경계석 자체를 그이 단차가 없도록 그 시공을 해야 됩니다. 간혹 이제 경계석을 그 부분을 그 가공을 해서 그 부분에 경사를 주는 경우 꽤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협회에서 자주 지적되는 상황으로 그 부분들은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로 기울기는 18분의 1, 지형상 어려운 경우는 12분의 1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장애인용 경사로 진입구 폭은 1200 이상 확보고, 그리고 경사로 중 보차도 경계부는 단차가 없이 시공을 해야 됩니다. 단지 내 보행자 통로 설치 기준입니다. 보행자 통로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2m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혹 트렌치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해서 커버가 이제 설치되는 경우 이게 이제 발이 빠지지 않도록 이 부분 이제 틈새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의해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통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바닥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유도 및 경고의 기능을 확보를 해야 되며 기울기가 12분의 1 이하로 연속되는 보도의 길이는 30m마다 1.5m, 1.5m 이상의 수평면에 참을 둬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이제 이런 형태의 포켓 형태의 이제 참을 둬야 됩니다. 휠체어 이용자 간의 이용자 간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교행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공간 설치 기준입니다. 구의 크기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이쪽 주차 표지 안내판과 바닥에도 이렇게 장애인 표식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 전면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뒤에는 이 입식 안내판을 또 설치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는 지하 동출입구 바로 이제 가장 인접한 곳에 이제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 구역에서 동출입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안전 통로를 따로 표식을 해야 됩니다. 외부 계단 설치 기준입니다. 외부 계단 같은 경우 너비는 유효폭 이제 1.2m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단너비도 280 그리고 단너비도 180 이하로 이제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이고요. 그리고 계단 너비는 이제 난간 또는 손잡이를 제외한 폭 유효폭입니다. 1.2m 이상 확보, 그 다음에 계단 폭이 3.3m 이상인 경우 3m마다 손잡이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의 높이가 1m를 초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 높이가 총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는 900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장애인 경사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벽부형 이제 손수침이 들어가는데요. 이쪽 이제 시작점과 끝점에 이런 손잡이 부분에 이제 점자 안내판을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사로 설치 기준입니다. 경사로 설치 기준의 유효폭도 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m 이상, 기울기는 18분의 1. 이 부분은 권장사항이고 최소 이제 보통 12분의 1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 부분은 지금 1.5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사로의 바닥면 단차가 750, 여기서 여기까지 750이 넘는 경우는 이 중간에 참을 둬야 됩니다. 750 이하 같은 경우는 직선형 램프가 이제 설계될 수 있겠죠. 주출입구 설계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입니다. 주출입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림과 같이 이 통로 부분의 출입구 폭만큼 진입 후에 바닥에 조명 블럭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출입문에서 300을 이격시켜서 출입구 폭만큼 조명 블럭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계단 단차 부분도 시작점과 끝점의 이 계단 폭만큼, 그리고 점용 블럭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동출 입구 자동문 전면에 이 로비폰이 설치되는 경우 로비폰 전면에 30cm 이격을 시켜서 그 한 장 또는 두 장으로 그 점용 블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복도 및 통로 설치 기준입니다. 통로 및 복도의 최소 유효폭은 1.2m 이상이며 바닥에 단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로 기울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2분의 1 똑같이 이제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벽에도 이런 선수침이 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시작점과 끝점에 그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입니다. 출입문의 유효폭은 90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바닥의 턱은 단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 지금 실제 이 열리는 부분이 900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도 이 콜 버튼 전면에 이 점용 블럭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사진상에 그런 건지는 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열리는 유효폭 이내로 이 점용 블럭이 되도록이면 안 들어오도록 이 바깥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기준입니다. 그 화장실의 최소 크기는 1.8, 1.4m 이상 설치해야 되며 지금 이제 좀 법규가 좀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 좀 유효폭 같은 경우도 900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이 최소 기준 그 화장실 최소 내부 폭도 이 부분도 좀 일부 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 전면에 그 화장실 이 전면 촉지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촉지판 전면에 그 30cm 이격시켜서 바닥에 점용 블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어서 설계도서 검토를 위한 그 품질 이 부분은 그 앞서 강의를 받으신 그 9개 공종 강사님들과 저와 이제 협업 관계에서 이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단열 공사 부분이고요. 그 현관 부분은 이제 단위 세대 부분을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현관 부분입니다. 현관문은 스마트 도어록 플레이트 설치 공간이 확보되도록 그 폭 300 또는 400 이상 90도 개폐를 위해 여객관 10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관문 측면 마구리 결로 단열재 설치를 확인합니다. 그 보시면 이 콘크리트 골조가 이렇게 지금 단차가 졌죠? 지금 내부에 이 단열이 돌아가면서 이쪽은 이제 직접액이, 이쪽은 이제 간접액이로 보고 그 단열재 두께가 좀 틀립니다. 이 부분은 들어왔을 때 현관 부분이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이 골조 턱 시공을 그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이 그 샤프트 그 건식 칸막이가 시공됐을 때 이쪽에 지금 그 현관문이 90도 이상 개폐되도록 이 부분은 그 이격을 그 100mm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혹 이 스마트 도어록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간섭이 생겨서 90도 개폐가 안 돼서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침실 부분이다. 그 공차 기준 확인은 이고요.
뭐, 이 부분은 간혹 이제 설계 기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측벽 120mm 비드법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비드법 단열재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경질 우레탄 보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차를 그 저희 안목지수 공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벽의 수직으로 연속되는 벽체 결로 저감재 같은 경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이 아니라 이제 수평이 보시면 지금 10mm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그 폭이 이제 450mm인데 이쪽은 이제 천정 결로 저감재입니다. 이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설계 당시에 내장 그러니까 단열 농장님과 저 같은 이제 협업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 부분입니다. 상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350 깊이만큼 날개벽 길이 350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 부분은 일반 석고보드의 타일 마감 두께만큼 확보를 하는지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입니다. 발코니는 확장 시 벽체 마감이 이제 12.5TB 일반 석고보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단 방바닥 미장이 선시공을 할 경우, 아, 선시공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방균 석고보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아파트 세대 내 가구가 설치되는 경량 날개벽은 9.5T 이제 석고보드 한 장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구 칸막이 벽체가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가구만 되는 경우도 있고 가구 면이 마감이 되는 경우 이쪽은 이제 석고보드 그한 장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이제 외벽 두께 안목지수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목지수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기구 2개소 설치가 불가한 경우는 그 벽체 천장 결로 방지 단열재 두께 및 사용을 강화해서 1개소 그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간혹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참조 도면인데요. 간혹 이제 여기 이제 세탁기가 들어가고, 뭐 구조상 이쪽에 그 외부 쪽에 가구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는 이쪽 그 환기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하부 각 1개소인데 하부에 이제 가구가 설치되는 경우는 상부밖에 설치는 못하므로 이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단열재 부분입니다. 발코니 확장 시 옹벽과 석고보드 사이 벽체는 단열재 그 사양 및 두께 변경을 통해 밀실 시공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여기를 연결시킨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 내부 단열재를 이렇게 그 끊김없이 대부분 이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면 부분입니다. 1층 그 발코니 하부 단열재 같은 경우 그 50mm 단열재와 CRC 보드 이 콘크리트 판이고요. 그리고 최상층 세대 발코니 같은 경우는 천장재에는 9.5T 방수 석고보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면도상의 이제 단열 기준도 그 지금 적정하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면에 맞는 단면 발코니 높이 기준 확인하고요.
그리고 커튼박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폭이 180으로 돼 있는데 일부는 이제 160 기준인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이 좀 하판이 이제 도배 마감이고요. 그리고 최상층 세대 지붕 슬라브 하부에는 천장 결로 방지제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그 직접 외부에 단열을 들어가고 그리고 내부에도 이 단열재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인 천장 결로 방지제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화면을 좀 키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지붕면에도 단열이 들어가고, 세대 내부 천장면에도 지금 단열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로 저감재는 여기에 원래 이제 기준층에 적용되는 이 결로검재는 삭제하고 있고, 그리고 커튼박스 같은 경우도 일부 기준은 160이 적용되는 데도 있고, 각 사마다 이제 커튼박스 폭이 틀려서 이 부분은 그각 사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평면도입니다. 아파트 이제 층 차이로 인해서 측벽이 노출되는 경우, 상부 단열재 설치를 한 안목지수 확보 확인, 그리고 4개층 이상 단차일 경우 구조 확인, 그리고 아파트 층 차이로 인한 세대 측벽이 외계에 노출되는 경우, 천장 결로 방지제 단열, 그리고 피로티에 면한 1, 2층 세대 외단열거 계획과 결로 방지제 계획 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이쪽 부분은 지붕층이고요. 이쪽은 이제 층 차이가 나면서 이 부분이 기준층과 마감면이 같은 안목지수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쪽에 이제 외단열 적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내단열로 기준점과 같게 안목지수가 동일하도록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 일부는 지금 이쪽에 이제 여기는 지붕면이고요. 이쪽은 이제 세대면인데 이쪽은 지금 이쪽 부분에서 외기에서 이쪽 부분으로 들어오는 단열이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이쪽 수직 벽체 결로 저감 그리고 천장면의 결로 저감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4개층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이쪽에 보가 형성되는 구간이 일부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천장 마감이 잘 되도록 단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은 세대의 부분이고요. 세대벽과 만났을 때 이제 이쪽도 세대벽체일 경우 이 외단열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부 취약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열을 감싸거나 이쪽 내부에 결로 방지 저감재를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어 단면도입니다. 코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홀 천장 마감 이제 12.5T 석고보드 위 수성 페인트.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9.5T 지금 보시면은 석고보드 두 겹을 해서 9.5T와 15.5T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속 천장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입니다. 실내 재료 마감표상 이 방염 재료를 반영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께 2mm 미만의 종이벽지, 온돌마루, PVC 마루, 화장실 천장은 알루미늄 천장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죄의 마감이고요.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상가 구의 경량 벽체에는 9.5T 소커보드, 투플라이, 그리고 스터드 100, 그리고 두께 50에 유리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직접 외기 단열 확인 및 전용 공간과 공용 공간의 사이 경계벽은 간접 단열 적용. 그리고 1층 상가의 경우 슬라브와 지면 사이에 50mm 단열재 설치가 되는지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이 칸막이 벽체와 이쪽 외단열 부분 그리고 그 공용 부분을 지금 같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형별 성능 내역입니다. NH 제락 계획서와 단열 계획서의 단열재와 건축 도면상의 단열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벽체 단열 기준과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거는 부위별 성능 관계 내역이라는 도면이고요. 이 도면과 그 에너지 절약상의 그 단열 기준과 맞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유리 부분이 그 간혹 형별 성능 내역과 그 틀린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의 이제 단위 세대 부분인데요. 욕실 부분은 욕실 바닥은 우레탄 도막 방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격 벽체는 액체 방수, 옹벽 부분은 방수를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코니는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및 확장 발코니는 액체 방수를 삭제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분양 시에 공지를 하고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조적 벽체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액체 방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콘크리트 벽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액체 방수를 적용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한 이유는 이게 액체 방수를 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타일이 탈락하는 하자가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액체 방수, 이제 골조면의 액체 방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방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방수 한계선이라고 해서 욕실 방수 한계 높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200을 하고 있고요. 샤워부스 같은 경우는 높이를 18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단면도입니다. 아파트 지붕 파라펫 방수턱과 지하주차장 지붕의 방수벽 표현이 간혹 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도면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 옥상 바닥 같은 경우는 시트 방수 또는 도막 방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부적으로 방수벽을 표현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시트 방수를 시공을 해서 지금 이제 방수 보호판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별도의 방수벽이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하주차장과 만나는 세대 외벽인데요. 이 부분도 시트 방수가 적용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방수를 적용한 부분도 있고 시트 방수를 끝까지 감아 올려서 이쪽이 이제 그전 압도면과 같이 이쪽에 이제 방수 보호판을 해서 그리고 대매오기를 하는 그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방습벽이나 뭐 조직벽체 그 보호벽체를 따로 이제 별도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티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제가 그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피로티 같은 경우는 거의 외부와 준하는 그 공간으로서 그 액체 방수나 뭐 방수 몰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외부 방수제로는 좀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크랙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이제 들뜸으로써 이제 누수가 또 별도 또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액체 방수보다는 이쪽은 이제 비누출 도막 방수를 저희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탑 지붕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리베이터 기계실 지붕인데요. 바닥 마감은 이제 여기도 보시면 시트 방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시트 방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아 올려서 방수판을 적용하든지 그 부분에서 좀 마감면이 좀그 마감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도면과 같이 이제 상부에 전공구가 나오게 되면 이 시트 방수의 단점은 이 좁은 공간에 그 치켜올림 같은 경우에 시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 다 방수를 감아 올렸을 때이 부분에 공극이 생겨서 이 부분에서 또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벽그 바닥과 벽체가 만나는 부분은 그 조인트 부분에 그 시트 전용 겔 마감을 하고 그리고 그 벽면 같은 경우는 그 도막 방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똑같은 부분에 이제 단면인데요. 이제 시트 방수를 적용했을 때이 부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마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인트 부분에 겔 방수를 하고 시트 전용 겔로 마감을 하고 이쪽은 그 도막 방수를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하차장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대규모 공간이기 때문에 시트 방수가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이제 흙을 대매오거나 했을 때 이쪽 부분이 시공이 부실할 경우 이 시트가 처지는 경우가 일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대부분 그 복합 방수라고 하죠. 설명드린 이쪽 시트 전용 겔 그리고 도막 방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램프 트렌치 같은 경우 이쪽이 이제 트렌치가 형성되는데요. 이쪽 부분과 이 하단에 이제 트렌치를 설치를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제안 드리는데 지금 이 도면상에는 지금 이제 뭐 트렌치도 빠져 있고 이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왔을 때이 부분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우수 옆으로 측면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차가 진입을 하면서 이 부분에 그 차량 밖에 있는 우수가 이 지하주차장 내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이 고여서 나중에 그 지하주차장 바닥면에서 또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이제 트렌치를 따로 그 추가로 설치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 발전기실 상부가 이제 지금 이 도면하고 살짝 좀 틀리긴 한데요. 지하 주차장 2개층에
이쪽이 이제 위가 지하 주차장일 경우 그 누수 방지를 위해서 저희 폴리우레아 방수를 저희는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부분입니다. 일부 사우나가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 탕에 접하는 벽체는 골조 계획 및 누수 방지. 이 부분, 탕 내부 방수는 폴리우레아 방수로 이제 적용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부분도 이제 정화조 관리층 벽 마감은 이제 50mm 앞면, 그리고 그라스 크로스, 그리고 바닥 마감 에폭시 포인트, 그리고 정화조 방수는 지하 주차장 내부에 설치 시에는 폴리우레아 방수, 별도 설치 시에는 무기질 탄성 도막 방수와 이제 에폭시를 적용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부분입니다. PL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의 그 확장 부위 같은 경우 이중창의 물끊기홈 적용과 이중창 이제 적용 시 이제 창호 폭 그리고 이 마감과 그 창호 단차 부분 마감이 10mm가 나오도록 그 저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시 세탁기 문그 최소 폭이 미석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폭1400 그리고 최소가 이제 1400이고 권장은 이제 1500 이상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제 850인데 그900 같은 권장을 이제 900 이상으로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보통 이제 그 PL 여닫이 문 같은 경우는 좌우 그 문틀 폭 때문에 실제로 그 작게 설계를 하는 경우 그 문폭이 더 작기 때문에 세탁기가 실제로 안 들어가는 현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여닫이 문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900 정도를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 같은 내용이고요. 이 부분 이제 이 폭이 1500 이상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문 같은 경우도 900 이상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 호칭 치수는 창호 제작 치수와 동일하게 그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 침실, 분합 창문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 이제 공틀 일체형 분합문 같은 경우 하부에 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그 평문대에서 실선을 삭제하도록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창호 내역과 그 창호도와 그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구 부분입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의 주방 폭, 그러니까 20평대 같은 경우는 최소 2.6m, 그리고 권장은 2.7m. 이런 부분이 이제 30평형 이상 40평형 권장 치수를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장 같은 경우 그 싱크대 기준 폭 1.2m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들을 그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그 가구 명장님과 같이 협업해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복도 폭이 1.5m인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상간 간격, 그리고
중복도나 뭐 편벽도일 경우 1.5m, 1.8m 이상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 크기는 이제 1m에 600으로 보통 이제 설계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및 사우나 같은 경우 이런 그 라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박 공사 같은 경우도 그 앞서 말씀드린 단열 공사와 같이 그 공차가 제대로 그 확보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커튼 박스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지금 도면은 160으로 되어 있으나 각 사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합판 마감에 그 벽지 마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앞에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실내 재료 마감표도 이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타일 공사입니다. 타일 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샤워부스 설치 시 화장실 제일 그 최소 크기를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권장 크기는 이제 가로 안에 있는 크기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샤워부스 같은 경우 최소 폭이 이제 850에서 920 이상 나오도록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 화장실 단면도와 입면에 그 타일 나누기 삭제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실제 타일 그 골조공사와 타일 그 마감 시이 일부 그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입면 부분은 타일 나누기를 삭제하라고 이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화장실 이제 단차 바닥 레벨 같은 경우도 그 도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차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골조 부분과 이 조정 마감 부분의 타일 마감의 그 두께 그 부분까지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PL 창호 때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긴 한데 이쪽은 이제 아까 문 폭이고 이 부분은 지금 세탁기 배치 유역 폭이 이제 900 이상 나오도록 그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드럼 세탁기 도어 전면 최소 600 이상이 확보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도 이제 단차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침실 전면 발코니 레벨, 그리고 이 실외기실 바닥 레벨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구배를 이제 확인하고요. 보시면 이쪽에 이제 구배 FD가 있는데 이 부분에 구배가 그 물이 잘 물고임이 없도록 그 설계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부분입니다. 코어 부분에 그 기계실 창호객은 이제 마창이 되도록 그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권장 부분은 지금 1.5m, 1.5m인데 지금 이 부분은 설계가 1200에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되도록 권장 부분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릴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그릴 부분에 그 방충망이 그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기계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엘리베이터 피트 및그 오버헤드 높이가 승강기 속도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 그 기준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면적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샤프트 면적의 2배 이상인지
그리고 천정거 높이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버헤드 부분도 다 확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하부에 충격 소음 방지 보호 설치를 하고 있는지,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헌치보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여태까지 저의 미흡한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